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공식 직영점과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명 성지에서 고객의 신분증을 우편으로 받아 개통해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휴대폰 개통 시 신분 도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인혜 기자입니다. 지방의 한 휴대폰 판매점, 일명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업체입니다.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고 말하자 대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에 계시다고요? 네. 네, 그럼 제가 주소 하나 보내드릴게요. 신분증 받고 나서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격이 뭐 오늘 기준이고 내일은 가격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저희가 그 신분증 받는 기준, 그날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우편으로 보내면 받아서 개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추가 본인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우편으로 보내면 신분증 스캐너로 스캔 후 휴대폰 개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 본인 당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확인을 못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한 휴대폰 명의 도용 개통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 시스템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인혜입니다.